삼국이 만나는 지리적 이점 덕분에 훈추는 북간도와 연해주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을 이어주는 소통의 장소였습니다. 이곳에 훈춘호랑이라 불리우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. 우리나라가 독립을 쟁취할 때까지 굳세게 싸우시오. 황병길 장군이 세상을 떠날 때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. 탁월한 전략으로 북간도 지역 독립운동의 새 장을 열었던 훈춘호랑이 황병길. 그가 남긴 항쟁의 포효는 많은 독립군들에게 이어져 무장투쟁의 전설이자 가야 할 길이 되었습니다.